사장 입장. 네. 아주 네. 사장은 약간 좀 이렇게 경박한 줄. 어? 지금 막 나를 봤어요. 어? 아니 그 승진한 지 얼마 됐다고 사직서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 아이고 광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사랑인데 영원한 게 우리. 자 오늘 사장 들어오세요. 네. 아 우리 강 사장 드디어 사장 자리에 올라옵니다. 아 축하합니다. 일단 잠깐 앉아주시고. 네. 아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표정과 풍채가 달라지네. 자 다음은 부부장 들어오세요. 부부장. 아니 뭐가 바뀌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다 벌써 이 부장님이다. 네? 이 행실머리가. 아니 모자, 뭘 바뀌었다. 모자 쓴 것과. 네. 아이고 정말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주에 말이죠. 알바생 인턴 사원을 우리가 세 명이 급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힙합 그래 미국에서 왔지. 우리 말은 마치 영어 인양혀로 꽈지. 여서. 물하고 뺀 게 아이고나 진짜로 야갈래 또 도. 자 그래서 웃음 주식회사에 소감수다에 당당하게 입사한 이현배 사원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 야 늠름하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좋아졌어요. 사수를 입고 왔어 사수. 아 축하합니다. 아 회장님. 일단 그 소감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웃음 주식회사를 처음 봤을 때. 딱 회장님을 보고 사장님을 뵙고 부장님을 뵙고 딱 했을 때 아 여기는 잘생긴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렇다면 나한테도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데 얼굴로 뽑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울리잖아요 잘생긴 사람들만 얼굴도 많이 반영이 됐죠 네 아무튼 제가 외모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예 웃음 주신 회사가 되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 좋아. 네. 이게 본받아야 돼, 본받아. 웃음 주신 회사. 아. 이번 주 우리 회사가 찾은 성산읍 신천이. 예. 광활한 목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벽화를 자랑하는 그런 마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하루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 준비! 야! 웃음은 지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야! 전문들한테 그냥 갈수가 수다게 이런 때 법인 카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를 그냥 아이스크림 사당 저분들한테 한번 쫙 써오는 걸로 내가 이거 법인 카드를 한번 써야 되거든. 고생들 그냥. 아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산드루키. 고맙습니다. 나 예. 이거 고맙습니다. 예예. 예. 고맙다. 연약이 없을까? 아이고. 우리 부녀 회장님 만나겠냥. 이 동네 헌바퀴를 다 돌지 않았을까 이제. 수박수박에 나 출퇴근한 게. 야, 강아이도 양 이거 찾아온 건 나 이거 이거 양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강아이도 그냥 받지는 못하고 난 퀴즈를 내영 맞춘 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부녀회원들한테 다 도장을 하나씩 받지는. 자, 지금부터 신천이 마을 탐방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와 열받아. 회장도 아니고 이제 부장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내가 조회수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나나나 조! 야, 얘들 뭐 하고 있었어? 나도 껴줘. 첫 촬영을 또 이렇게 와 정말 좋은 곳에서 바다 목장이라고 해서 저는 바닷속 안에 있는 그런 목장인 줄 알았는데 딱 직접 와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와 바다 목장 오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신선도름 같아요. 그러면 이 바다 목장을 좀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베스트 2. 저는 오늘 저기 있는 소들 보이시나요? 저 소들과 함께 백로와 함께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름은 손대, 사이즈는 됩니다. 네. 사진 찍어도 돼? 그럼 가보시겠습니다. 목장 길따라 그다음 가사 몰라 라라라라라 암소매 자 지금부터 신천지 마을 탐방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아이고 퀴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X냐 O냐를 낼 겁니다. 딱 알아짐직하다 하면 돌려가기네 저디간 꽃 하나 신공항 이경 딱 아자기네 정답 외쳐기네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소감수다 테레비 볼 때 이거 하나면 양 그 한 시간 내내 먹어지는 거야. 자 문제 나왔구다 양 잘 들었어. 신천리의 설촌 유래는 조선 정조 임금 시절 심풍리와 하청리 주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서로 어로 행위를 근간으로 삼아 이주하면서부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앉으시고. 자, 틀렸습니다. 자,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X 정답입니다. 오늘 박수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박수! 예.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저기 친입 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통화를 올려 빠르게 연락하기 위한 통신수단이 하나인 천미연대는 1973년 제주 지방 기념물 23-3호로 지정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기 가 그냥 한두 씩 신고부터 한두 신고. 완전 신고 없어. 자, 앉으시고 정답 얘기해 주십시오. 정답은 O 되겠습니다. 맞췄다. 맞췄습니까? 예. 통과를 했니? 제주시 아저씨 보냅시다. 그럼, 그럼 택배로 보냅시다. 예. 예. 다음은 양. 제일 좋은 거. 이 커피는 양. 뽑아도 나오는 거 이거 어서 지지 않는 커피. 해녀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동쪽 바닷가 산라에 따르면 용이 머리처럼 생긴 기암괴석들을 용머리라 불렀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이름은 칼선돌이다. 맞으면 공, 틀리면 X. 자, 정답 주십시오. 이게 마수강 사춘.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또 이 중에 먼저 심어 오는 사람이 정답 맞출 수 있는. 아니, 저 삼촌이다. 자, 정답 X. 정답 되겠습니다. 전이야, 이거 어머니 아가 쓰게 몇 번 참아니고 마찬가지로 탔잖아. 이거 저녁에 어떤 택시 타는 사람 붙이나 어떤 헛금에 붙이나 붙이마. 예, 그냥 마을 탐방 퀴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도 안 내고 또 안 내면 술래 술래 오! 다시 다시. 엄마, 손기파 어디? 저 밟아 밟았어 밟았어 아까 저 밟았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자 밟아 밟아 저기 밟아. 왜 밟았어 아까 방금 밟았어. 이거 다리 걸어야 돼. 오케이. 3분 27초. 제기차기! 야야야 기죽지마. 우리 이번에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제기차기 원래 내 별명이 부재기야. 부재기. 조금 이릴게요. 얘 김재기인데? 야야야 100개 차요. 100개 차요. 100명 거. 100명 거. 100명 거. 얘 김재기예요 이름. 안 돼! 두 개. 아 제가 카운트를 세고 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잘 봐라. 신경 안 줄게. 자, 한 개. 예요. 오. 오케이, 하나. 하나만. 자, 빵개. 이만해. 자. 우리가 이겨. 야, 야, 너 못하면, 야, 못하면, 야, 못하면 불빵. 다리도 얇은 게. 가운데 나. 술래 술래 호! 뭐야 있어? 벚꽃다! 어이 멋있다. 잘했어. 네 다섯 도전.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여덟 개. 저 우리 몇 개지? 부재기! 6개요! 6개! 아 여기서 10개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 네! 10개.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 아!
어쨌건 우리 팀은 잘해야지 역전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유빈아 앞으로 와. 자, 우리 말뚝박기 게임을 하늘팀이 이겼기 때문에 오케이. 오늘의 우승은 하늘팀 승! 자,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우리 하늘팀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왜? 같이 아니야!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들이 보이시나요? 무서운 사람 아니야.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아, 소가 엄청 또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딴 데 찍을게.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찍자, 삼촌이랑. 사진 찍자. 백로한테 한번 가볼까요? 백로가 날아가는 타이밍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바다목장을 색다르게 즐기는 법 그 두 번째, 여기 꽃밭이 너무 이쁘잖아요. 또 그럼 여기에서 꽃밭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서두게 할게. 좋아 좋아. 아, 오늘 그 달력 화보 찍는다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너는 경순이 복장을 했을 때 제일 이쁘더라. 예,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또 경순이 복장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리려고 합니다. 경순이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설렘으로 시작된 경순이의 봄. 꽃 선물을 받은 경순은 마냥 행복합니다. 님 만나길 고대하며 하루하루 설렘으로 가득한 경순이의 봄.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봄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험난한 물질도 그저 행복합니다. 숨이 차오르는 고통이 밀려와도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숨 참은 돈으로 뒷바라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순이의 여름. 동수 씨? 동수. 사랑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동수 씨를 만난 경수. 지난번 주신 전복 잘 먹었고요. 누나가 꼬박꼬박 보내준 용돈 잘 썼습니다. 학용품 사는데도 잘 썼습니다. 학용품? 학용품을 왜 사? 실은 제가 고등학생인데. 아! 하지만 정녕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경순. 분노한 나머지 그녀는 백발 마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못해먹겠네 진짜. 분노의 백발 마녀가 되어 영원히 얼음 왕국에 갇혀버린 경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경순이의 사랑 이야기. 이것으로 끝. 어디를 보자. 이야 이거 엄청나게 많네 이거. 쫙. 우와. 야 이거 좋다 이거. 잠깐만요. 저 스태프분. 이 이용권을 내가 한번 쓰겠습니다. 예, 스태프분. 이 잠깐 와서 내가 저 요거 잠깐. 요 법인 카드를 쓰는데 그거를 다 사오시고. 그리고 오다가 마음에 아이스크림도 좀 사 먹어도 되고. 그리고 차량에 기름 3만 원만 넣으세요. 5만 원 넣지 마세요. 5만 원 이상 넣은 건 안 돼요. 3만 원만 딱 넣는 걸로 해서 딱 하는 걸로. 얼른 갔다 오세요. 이야, 이거 사장 되나? 이렇게 기쁜 걸 넣으신 게. 아니, 무사. 아니, 왕군아기. 헌주. 아니, 시키면 사람이 빨리 와서. 이거 무슨. 아유, 이거. 이거. 잠깐만. 아주 비싼 거 사오래 넣으니까 이걸. 아니, 이걸 참. 여기 봐. 아, 뭐 됐어. 나 이걸로 이거. 자, 알았어. 갑시다. 이놈의 새끼들 이거. 여름에 만나요. 아, 드디어 여름입니다. 여기 귀염둥이 캐릭터들도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다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바다에 가면 이런 물놀이보다 시원한 그늘에서 자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죠? 곰돌이 보니까 또 겨울 잠이 생각나는데. 추운데 왜 잠이 졸리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한숨 겨울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장으로서 오늘 활약을 했는데 말이죠. 어떠셨습니까? 사장이 되면서 법인 카드의 위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막 긁어먹었구나.
아니 긁은 거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리고 우리 저 우리 이현배 사원은 오늘 처음으로 혼자 다니고 혼자. 네네. 아 괜찮았습니까? 이제 거기가 바다 목장이니까 말이 있으면 제가 말 조심하고 하려고 했는데 막 던지고 왔습니다 그냥. 예. 그냥. 예. 그러면 마을 분들 아무도 못 만났습니까? 네. 도자. 아니 제가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됐다. 아, 이거 서망 잃었죠, 이거. 아이고, 서망 잃었죠. 유범 누르면 그냥 집안에 복이 막 온다는 도장이. 아,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오늘도 다음 말에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를 다시 가져가. 아, 이거 잘 갑니다. 이야, 이거 참. 아, 이렇게 되는 말이죠. 아직 사정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법인 카드만 일단 가져가면 되고. 아. 자, 여러분이 제작한 그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서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면 다음 마을에서 우리가 다시 직진 결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신입사원이 사정이 됐어요. 아 정말요? 최종 목표는 저는 이사입니다. 이사. 아, 이사. 이사가 되면 네팔은 24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좀 이게 될 때 그랬고 안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한두 개만 터져도.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 잽을 많이 날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두 개 툭툭툭 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분들도 즐겁게 되지만 이제 그 이 모바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 마을을 알리고 네. 의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글로벌한 회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회사로 네. 커가야 될 것이다. 지당하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아 준비! 이야! 웃음은 직진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이야! 해군! 신천지 삼촌들 노예재단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이 막 고아노난 우리 삼촌들도 그냥 꼬딱꼬딱꼬딱. 난 이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나온 줄 알았어. 어머니들이 곱기도 하지만은 예. 이 눈썹도 다 곧 네가 한 모양이다. 혼밭에서. 네. 자, 어쨌든 네. 우리 바다도 예쁘고 네. 벽화도 예쁘고 마을도 예쁘고 이 마을에 사는 어른들도 아주 예쁘신 우리 어른들의 이제 노래 실력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배종 어르신께서 노래합니다. 박수로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근데 우리 어르신이 키도 크고 예. 막 미남인데다가 예. 막 인기가 최고우다야. 예. 아, 박수가 틀려. 감사합니다. 인기의 비결. 나는 왜 인기가 이렇게 좋은가? 그저 놀다가 보니까 그렇댔어. 아 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고향이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도입니까? 예. 부산입니다. 부산. 그럼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여기 살아보니까 신천지는 어떤 게 좋습니까? 그래 이 신천이가 벗들이 참 친절하고 좋습니다. 여기 벗들 있습니까? 벗들. 네. 어느 분? 제일 친한 분. 이름. 강익권 어르신 친구와 예. 앞으로도 좀 친하게 지내자고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아이고 참 신천이 여러 어르신들 여러 벗들 진짜 고맙습니다. 객지 사람을 갖다 이래 친절히 대해주시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신천이 어르신들 만세! 만세!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촛불 켜고 놀자 아 수덕사의 시범이 온다. 이야 다
가수 가수. 원래 저 둘인 때부터 노래 잘 내놨어. 나양 저 다섯 살 때부터 그왕 잘 내요. 아~ 나양 저 원래 고향은 양 성산포보다 동남. 아, 동남. 고성. 아 고성. 예. 그래서 예 상만 냄비도 타고 삽도 타고 땡. 아이고 아이고. 저 양 도시락도 타고 솥도 타고. 솥도 타고. 그렇게만 내기만 놀이 부는 사람 나. 아 걔는 집에서 뭐 저 전자제품 건 일절 사본 적이 없다 얘. 다 상타다 놓은 거. 아이고. 멋있다. 아이고 이 어른도. 돈 좀 안 사. 시집 볼 때도 그거 다 가져와. 잘 냈어. 아, 시절만 잘 맞으시면 큰 가. 아이고 나야 시국을 잘못 못 만난 게. 그때부터 형 노래 하는 거 좋아해. 이제도 걔랑 노래 자주 부르고. 막 노래 허구적인 죽어집니다 걔. 노래 허구적인. 아니 죽어질 것까지. 막 노래... 죽어져. 막 노래만 아니, 불러가면 막 아, 쫓아가면 거지. 아, 농자당도 노래 생각나 막 행구나. 농자당도 그냥 나만 불러. 근데 노래경 좋아하면 그냥 건강에 막 좋대는 거지. 걔 왜? 75? 예. 75. 걔 예. 봐봐. 걔 왜? 나 혼 60이나 되실 거 같은데. 나? 예. 아이 음식을 사주쿠. 밭이나 끊어 꼼죽자. 밭이나 꼼죽자. 밭. 맞겠네. 우리 밭 과수원 100평 끊어줄게. 아이고. 아이고 여볼 줄 알아서 뭔 쉬운 나한테 내볼 걸. 괜한데. 이럴 때는 만나야 돼요. 이렇게 저 즐겁게 사니까 좋고 마지막으로 저 방송 나오시는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가 기념으로. 아이고. 아이고. 큰아들아. 큰아들아. 조근아들아. 돈이 문제가 아니여. 몸만 네 건강하면 나 그것이 오케이. 오케이. 최고. 최고. 끝. 돈은 다 아들아, 나 방송하는 날 곧 나가 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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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우리 어머니 멋쟁이다. 아이고 해녀 몇 년 했을까? 55년. 어. 개미 5살 때부터 업대가. 아니 이제 74인데. 예? 아 74시다. 방채경 본인하는 이야. 뭘 볼룩대가 저녁마다. 그 신천이엔 해녀 많았고? 네 해녀가 43명. 오. 그 중에 회장하니. 예. 우리 저 해녀들 저 물건도 화형 잡고 건강하려는 한마디 협소 우리 해녀들한테. 네. 아프지 말고. 네 우리 신천이 해녀님들 예 앞으로 건강하시고 예. 이제 물질도 잘 하고 오래오래 삽서에 예. 아프지 마랑들야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이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해녀 열심히 하시고 예, 예.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마이크 뭐 형 잡아지면 연락 줍서요. 예. 예. 없어게 지금 부지 어려운 노래 노래 고지들 이제 이러고 없어. 부지도 비싼 부지. 저 보통 노래할 때 옆에 왕이 주로 춤춰주는 게 잘도 뭐 큰 예. 부지한 거. 맞습니다. 예. 이분들 저 자기 소개 좀 해줘. 소개. 예. 소개. 나 신천이 사는 현정남이오다. 현정남이고 예. 예, 신천이 사는 강미숙입니다. 아, 아. 우리 노래하신 분하고는 어떤 관계? 그럼. 저기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 그리고 어떤 오라버니? 동생. 아 동생이고 형, 동네 동생이고. 걔는 저 우리 말로 뭐 못 모는 사람 할 때는 가봐. 여기도 옆에서 형 해주나 고맙습니다. 야. 예, 고맙습니다. 네. 인사 한번 없죠, 여기도. 예,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밥 사쿠다야, 밥 사쿠로. 밥 사. 이 홍보 나오고 춤춰주면 10만 원씩 줘야 돼요. 이거. 부지런. 조가. 조가. 예. 얼마씩 줘야 돼요? 송아지 하나 줘야죠. 이 길에 왕 춤춰주면 송아지 얼마씩 준다고? 체크 함수가? 12 체크 함수가. 어 진짜? 네. 아, 몇 머리 키웠어? 몇 머리? 한 150마리 키웠어. 와. 걔 우리 한 마리씩 줘도 돼. 큰 게. 아니, 저기 하나씩 좀 넣어서 말고. 그 세주민은 어디 가 길로 구가? 그것도 맞다. 예. 아파트에 베란다에 난 키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열심히 지금도 소 키우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예, 예. 우리 가족들한테 아빠로서 한 마디 해 주세요.
예, 아들만 셋이다. 아들만 셋. 예. 아들만 셋이나네. 이거 이거 소고기만 먹이다 보나. 예, 아들만 셋이고 어제 그저께 또 우리 손자 하나 또 태어나고. 아이고 다복하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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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걔, 가족들한테. 예, 걔는 이제 손자 둘에 손녀 하나. 손자 둘에 손녀 하나. 예. 예. 그 셋 낳으신디 한 다섯 개까지 낳은 해지 마시. 예. 다섯 개 나면 하나 낳을 때마다 소 하나만 덮자고. 애기어른 날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그렇지. 예. 선물로. 예. 사회에 공헌하고 예. 이 나라에 예. 꼭 필요한 일이 예. 되도록 예. 우리 아버지 말씀 예. 잘 듣고 예. 우리 아이들 많이 낳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시죠. 예. 아이 고맙습니다. 노래를 잘 내려놔 또 이 부지어래 네. 하양 나완들자 서이식 너이시 동세 며느리하고 며느리 며느리 누게 며느리과 며느리 이름 없어 며느리 시험 보고 고치 한번 상을 해 몇째 며느리 몇째 며느리 하나 큰 며느리 하나 아 큰 며느리 아 보란 조금 며느리는 아닌 게 보란 큰 며느리 어머니 우리 며느리 자랑 우리 며느리 자랑 없어 자랑 우리 며느리 최고 뭐가 최고 다 잘하고 춤 잘 추고 응. 술도 잘 먹고 술 잘 안 먹어 우리 며느리가 보는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 뭐 잘 얘기해봐 우리 어머니 어떤 건지 예, 우리 아 35년 같이 살아도 한 번 눈길 안 해봤어 아이고 착하다 착한 예, 며느리야 그러면 어머니가 형 며느리 보면 아이고 애기야 고맙다 사랑한다 형 얘기한 적도 있을까? 그건 어. 못 해봤어 오늘 한 번 해 오늘 한 번 아이고 고맙다 안아줘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하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도 박수 고봉조 우리 선생님이 응. 제가 딱 봤을 때는 응. 옛날부터 완전 날렸던 사람 네. 이제나 지금 황감 너무나 영행단염지 옛날에 우린 딱 이 흰색 바지 아니면 입질 안 했대 입질 백바지 경연하지야 진짜 잘하네 근데 윤수일에서 이제 신성일로 맞아 우리 같이 얘기 안 왔구나 어디 아.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어맹란 이리 없어 어맹란 신성일하고 산대가 어맹란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멋진 게게 아이고 두 가지가 우리 둘이가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아니 근데 삼촌. 여보야 진짜 사랑해 뽀뽀 한 번 해 뽀뽀 뽀뽀해 뽀뽀해 아이 말려 아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잘했구나. 노래도 잘하지만 또 우리 네. 아버님 노래할 땐 쪽 응원단이 아, 누구겠고 이거 이래서 막 응원해 주는 어른들은 우리 마누라도 있고 없어 이래 빨리 없어. 언제 두가시가 텔레비 한번 나올 국가게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아이고 참 이래 없어 그때만 해도 중매로 결혼했을까? 연애 아 연애했을까? 오 어떤 단 만난 처음에? 아 댕기단 보난 만났지 댕기단 그만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어디서 뽀뽀를 했냐? 옛날에 우리 저가치미가 뭐를 많이 기어서 뭘? 아 멀집 앞에서 뭘간 모르는 옆에서 야. 홍
어이 뽀뽀나 뽀뽀나 아니 자 그러면 우리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간에서 뽀뽀 한번 합시다. 자 손잡고 손잡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더 재미난 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알아보고 싶다고 쉽게 말해주면 될 것을 오늘도 지나쳐 가시렵니까 내 마음 변하면 어쩌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람 최고야. 지금까지 나온 분 중에 또 응원단도 제일 많이 나왔을게. 제일 많이 나오고 댄스 부대. 댄스 부대. 네. 왜냐면 어촌계 계장님이과. 네. 어촌계장. 아. 이 여자 어촌계장님이 매도 주제도에 기지야. 많이 있어. 아 많이 있을까? 많아. 우리 저 어촌계장님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을까? 우리 어촌계. 네, 우리 어촌계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고가 없는지 그거를 사고, 많이 그렇지. 걱정해야 되고요. 그렇지. 배우는 분들도 큰 사고 없이 그렇지. 1년 지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어촌계원들이 항시 이제 계장님을 따르고 밀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예. 참 앞으로도 예. 건강하시고 예. 열심히 우리 바다에서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장님은 멋쟁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 회장님이 예. 꼭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아, 자 예. 우리 노인 회장님 오십시오. 박수. 네. 그래도 우리 회원들 모여신 뒤 때문에. 인사 한 말씀 아이고 종이 예, 이렇게 많이 노인도 계시지만은 우리 동네에 부녀회나 또 기타회 등등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 끝 끝인 거야? 예예 아 그냥 섭섭한 노래 나오라니까 갑자기 때문에.